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코로나도 매우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수환 감독이 오랜만에 다시 블록버스터를 들고 왔습니다. 뭐가 이슈?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8일 날 개봉을 했었고요. 제가 개봉일에 한번 보고 또 며칠 전에 부모님과 함께 보았습니다. 2회차를 했고요. 15세 관람가이고, 약간 잔인하게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15세가 적절한 것 같습니다. 121분입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것 같지만, 초반에 저는 좀 지루했습니다. 약간 좀 늘어지는 저런 걸안 보여줘도 될 텐데, 라는 그런 화면들이 계속 나왔고요. 스크린은 1688개까지 달렸었네요. 예전 같으면 거의 뭐 2000개 육박하는 그런 스크린을 확보했을 텐데, 유수환 감독이 극장에 꼭 개봉을 시키고 싶었다. 뭐 OTT, 그러니까 뭐 넷플릭스나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것 대신에 그런 인터뷰도 한것 같습니다. 제가 녹음하는 기준으로 191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200만은 뭐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총 제작비가 255억? 뭐 기사별로 좀 다른데 뭐 240억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하튼 뭐 240억에서 60억 그 사이인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이 들어갔죠. 요거를 어떻게 다 회수할 수 있을지. 이게 8월에 북미에서도 개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트위터로 얼핏 본 건데 전 세계 흥행 탑5에 지금 들어간다고 그 당시 기준으로 그런 트윗을 본것 같기도 합니다. 한국이 그나마 좀 코로나 상황도 다른 국가에 비하면은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극장에도 좀 많이 찾아가시고 다른 국가들이 영화 제작이나 개봉을 다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박스오피스 기록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간에 지금 한국에서는 잘 나가고 있고요. 이거는 91년 소말리아 내전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죠. 근데 소말리아 그 현지에서 찍으면 좋겠지만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모로코에서 100% 로케이션 촬영을 했습니다. 근데 모로코의 도시 에사우이라? 네. 그런 도시 등에서 100% 찍었다고 하고요. 제작은 이제 덱스터 스튜디오와 웨이우 내강 이두 회사가 했는데요. 덱스터 스튜디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컴퓨터 그래픽 이런 쪽에 특화된 그런 영화 제작사이고 이제 김영화 감독이 신과 함께를 만들기도 했었죠. 웨이우 내강은 유승환 감독과 그 아내분 되시는 분이 차린 제작사입니다. 웨이우 내강의 또 다른 영화가 인질인가요? 연출은 유승환 감독이 했습니다. 이제 군함도 때 저희도 방송한 바 있지만 굉장한 비판을 받았었죠. 큰 기대를 얻었기 때문에 더큰 비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고편에서 그 우길 승천기를 자르는 그런 장면 보면서 굉장히 통쾌했는데, 영화를 보니까 그런, 민족애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보다는 약간 탈출 액션극, 이런 쪽으로 좀 흘러가지 않았나, 그런 비판들이 있었고, 그래서 역사성이나 현실성, 여러분, 군함도에서 강제징용 하시던 그런 분들이, 그렇게 액션을 멋있고 훌륭하게 할 만큼 몸이 튼실했을까요? 영양 섭취가 충분히 됐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 현실 고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많이 비판이 있었습니다. 역사성도 소재만 가져오고 그냥 장르 영화로 치환해버렸다. 그런 비판이 있었고. 여하튼, 이제 그거에 대한 반성을 했는지 모가디슈에서는 어깨에 힘을 잔뜩 빼고 영화를 찍은 것 같습니다. 김윤석 배우. 남측 대사관의 대사로 나오고 조인성 배우는 안기부에서 파견한 남측의 참사관으로 나옵니다. 허준호 배우가 북한 대사로 나오고요. 구교환 배우가 북한의 참사관으로 나옵니다. 정만식 배우도 남측의 서기관으로 나오고요. 김서진 배우가 남측의 대사 부인, 박명신 배우는 북한의 대사 부인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름 있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허준호 배우가 비중 있는 역할로 나오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자, 각본은 이기철 씨와 유수환 감독이 공동으로 각본 작업을 했고요.
이기철 씨는 이제 최동훈 감독의 영화들, 도둑들이나 암살, 그리고 이제 무산된 영화인데 도청 이런 영화의 각본에 참여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규모가 꽤큰 영화들의 각본에 참여했던 분이고, 이 영화가 실화를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실존 인물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한의 원래 대사 이름이 강신성 대사님이신데, 그분이 91년도에 소말리아 그 내전의 상황, 탈출 상황 이런 것들을 소설 형식으로, 뭐 거의 논픽션이겠죠? 그런 소설 형식을 빌려서 쓴 책이 있습니다. 탈출이라고. 그런데 이 영화가 그책 혹은 실제 상황과는 좀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뭐이 책도 보지 않았고 실제 그 사건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지만, 근데 그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일례로 영화에서 그 차에다가 책들을 붙이고 총알이 차를 뚫지 못하도록 그런 임기응변을 했는데, 실제 혹은 소설에서는 그런 장면이 없다고 하고요. 실제로 그 당시에 소말리아 혹은 아프리카에서 북한의 외교 영향력은 줄어들고 있었다, 90년대 들어서. 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영화 속에서는 소말리아 대통령이 북한하고만 만나주고 남한하고는 안 만나주고 뭐 이런 게 나오는데, 실제로는 뭐 한국을 지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그 소말리아 대통령을 면담을 해서 지지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뭐 성공했다, 실제 역사에서는. 뭐 그런 평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실화 바탕으로 한 모든 영화도 그렇겠지만 100% 실화에 입각한 건 아니고 영화적 각색, 영화적 재미를 위한 추정도 가해졌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스토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스포일러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겠고요. 중요한 스포일러는 여러분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이 영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홈페이지에 있는 걸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내전으로 고립된 낯선 도시 모가디슈. 지금부터 우리의 목표는 오로지 생존이다. 대한민국이 유엔 가입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시기, 1991년 소말리아의 수도 모가디슈에서는 일촉즉발의 내전이 일어난다. 통신마저 끊긴 그곳에 고립된 대한민국 대사관의 직원과 가족들은 총알과 포탄이 빗발치는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하루하루를 버텨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북한 대사관의 일행들이 도움을 요청하며 문을 두드리는데, 목표는 하나, 모가디슈에서 탈출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고요. 뭐 탈출극이니까. 근데 이걸 120분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후반에 여러 가지 뭐 액션이라든가 총격 액션, 뭐 시가지 액션 이런 것들이 있고, 중후반부에는 이제 북한 대사관의 상황 이런 것들이 좀 길게 나오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이 영화 기대한 것보다는 좀 못했지만, 그래도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좀 알게 된 것이, 일단 총격 액션 이런 것들이 좀 실감났던 것 같아요. 그 총격의 사운드 이런 것들을 좀 신경 많이 쓴것 같고, 화면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사운드만 들어보면은 마치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초반에 좀 지루한 감이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결말부의 그 20분 혹은 25분, 이제 마지막 탈출을 하기 위한 그 장면이 나오는 그 시퀀스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이 서로 붙어 있거나 연관된 것도 있어서 제가 좀 횡설수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먼저 좋았던 점부터 들어가 보죠. 두 번째 보면서 느낀 건데, 일단 소말리아 내전이지 않습니까? 이건 한국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근처 뭐 중국이라든가 뭐 일본이라든가 잠깐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영화의 시간과 공간의 배경 자체가 소말리아 내전, 어떤 그런 세계사적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그리면서 그 안에서 한국 사람들의
역사, 한국의 역사, 이런 것들을 담아냈다는 것은 좋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런 영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고, 다른 외국의 역사를 영화 속에서 그렸다 하더라도 잠깐 소재로 쓰고 넘어가고, 여러 설정 중에 하나로만 쓰고 넘어가고,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이 영화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통째로 시간과 공간의 배경 자체가 세계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한국을 넘어섰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닌가. 왜 우리 옛날에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해외 교민들이 사고를 당한다던가, 아니면 뭐, 일례로 납치를 당한다던가, 고립된다거나 하면은 한국 외교부에서 전혀 손을 쓰지 않더라. 고국에선 관심이 없더라. 왜냐면 그 당시에는 우리 한국 바깥의 상황에 고국에 있는 국민들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요즘에 들어서는 그렇지 않게 되었죠. 단순히 어떤 뉴스에 밝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한국 너머의 여러 국가 혹은 세계에 대해서 좀 시야가 트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요즘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디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 폭동의 한가운데 어떤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사건들을 다룬 헐리우드 영화. 이런 것들 말이죠. 우리가 이제 그런 지평으로 넘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비판점이 될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헐리우드 영화가 타국을 대하는 그 태도가 있잖아요. 굉장히 우월적인 시각이고, 단순히 뭐 흑백 차별 혹은 동양인 차별, 이것이 아니라 미국인과 미국인이 아닌 나라 사람들을 좀 우열을 가립니다.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는. 그것이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그런데 이 모가디슈에서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타자화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화 속에서. 근데 그건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긴 합니다. 좀 살가운 우리네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의 시야가 이제 세계사를 영화의 시간과 공간 배경을 쓸 만큼 넓어졌다. 그것이 좋았던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이 칭찬하시는 것처럼 신파가 없습니다. 두 남성 배우, 주인공, 브로맨스가 약하다. 이런 말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남성 주인공들이 나오는 영화, 특히 남북을 다루는 그 영화들 보면은 남한의 남성 배우와 북한의 남성 배우의 브로맨스가 굉장히 강하게 이제 묘사가 되고 그것을 주요 심리 선으로 끌고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영화에서는 물론 둘이 협력은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좀 대척점에 있는 적대적인 그런 상황이었고 끝끝내 둘이 어떤 진한 그런 장면을 보여주지 못하죠. 여하튼 그런 것 같이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없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초반에 적절한 유머가 나오기도 합니다. 시공간적인 배경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내전이라는 조금 어려운 그런 배경인데 이러한 적절한 유머와 이런 것들이 좀 진입장벽을 낮췄다. 관객들의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아쉬웠던 점하고 연결되기도 해요. 끈끈한 게 끈적끈적한 게 없다 보니까 캐릭터의 그 내면 깊숙한 감정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 감정선이 거의 없습니다. 영화상에. 그래서 좀 우리가 캐릭터와 동화된 느낌은 영화 속에서 저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도 한 사람의 타자화가 돼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 아, 저 열심히 뛰네. 열심히 총 쏘고 있네. 총알 잘 피하네. 뭐 이런 상황만 하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 감정이입이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파에 대해서 너무 몸서리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누누이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심파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구닥다리 심파 방식을 쓴다거나 심파로만 그 영화의 감정선을 이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심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적절히 사용하면은 꽤 좋은 동력이 될수 있다. 모든 예술 매체는 일단 관객과의 교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감을 위해서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지 써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독의 전작이었죠. 군함도. 거기에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게
역사성과 또 현실성, 핍진성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신파를 써도 너무 썼다, 과도하게. 이러한 지적이 있었고, 역사성이 결여됐다는 건 뭐냐면 역사의 어떤 아픔이 있고 거기에 어떤 비극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장르적인 재미를 위해서 소비해 버렸다. 그런 비판이었거든요. 군함도가 지금 얼마 전에도 군함도가 이제 유엔 유네스코였던가요? 거기서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강제징용 사실을 숨기고 그 일본의 군함도를 계속 홍보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처음 약속과는 달리 그럼에도 이 영화 군함도를 소환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뉴스가 떴는데도 왜냐면 이 영화 군함도의 역사성이 매우 많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죠. 모가디슈 이 영화는 전작의 그런 비판과 단점들을 좀 극복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역사를 좀 좋아하는 그런 관객들에게도 많이 어필이 될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정말 좋다고 느꼈던 거는 캐릭터의 양면성이 드러나는 경우입니다. 이게 나쁘게 말하면 이중 플레이인 것이고 좋게 말하면 어떤 입체적으로 묘사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혹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모습들을 좀 최소한 비판적으로는 그리지 않았다. 왜냐면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우리와 친구랑 만났을 때 나오는 내 모습하고 어른을 만났을 때의 내 모습,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나오는 내 모습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럼 내가 다중인격이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 모습들이 전부 다 저의 모습이고 저의 인격 중에 하나인 것인데, 영화 속에서도 뭐그 정도까지는 안 나갔지만 그런 비슷한 모습들이 나와서 저는 좋았습니다. 김윤석 배우가 이제 두 부하가 있죠. 조인성하고 정만식. 이두 부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살살 달래가면서 일을 하려고 몇 사람 없는 대사관 직원들끼리 서로 밥 먹하고 편 나눠 먹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쪽 말 다르고 저쪽 말 다르게 말을 하지만은 김윤석 배우가 밑에 사람들을 이렇게 살살 달래가면서 한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저는 참 신선했고 좋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블로그에 썼었습니다만 이제 삼국지 비슷한 그런 중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이제 조조가 우리가 알기로는 뭐 카리스마 넘치고 밑에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국 드라마에서는 좀 이름값 있는 부하들을 살살 달래가면서 쉽게 말하면 앓는 소리 하면서 아, 나 죽겠는데 네가 날 도와줘야지 어떡하겠니? 이런 앓는 소리를 하면서 부하 집단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참 그런 것들이 좋았거든요. 모가디슈에서도 김윤석 배우가 그런 것들이 나와서 참 반가웠고요. 그리고 초반에 보면 조인성 배우가 맡은 캐릭터가 좀 허세가 있고 얘가 진짜 싸움을 하는 거야? 뭐 처음 나오자마자 태권도 품새 보여주고 하는데 허세 캐릭터 아닌가? 라고 초반에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중후반 지나가면서 아 허세가 아니라 그냥 캐릭터가 저렇게 좀 가벼운 캐릭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죠. 실력은 갖춘 나름의 카리스마와 상황 판단력이 있는 그런 캐릭터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허준호 배우 같은 경우는 공산권에 있는 그런 고위직이기 때문에 이념을 더 중시할 법한데 영화 속에서는 빠른 상황 판단으로 목숨과 생존을 우선시한다. 우리의 투쟁 목표는 이제부터 생존이다. 뭐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도 좋았고요. 그다음에 구경환 배우가 이제 마지막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좀 뜻밖이었고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건 스포일러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렇듯 이제 캐릭터의 양면적인 모습이 나와서 참 좋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영화를 5점 만점에 3.5점을 줬는데 마지막에 0.5점을 더준 이유는 그 결말부에 나오는 20분의 탈출신입니다. 차량 액션 장면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소말리아 정부군과 반정부군 그리고 맨 끝에는 이제 이태리군 이런 식의 어떤 대립 주체 속에서 남북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남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속도감 있고 리듬감 좋게 잘 표현을 했고 그 장면에서는 정말 숨죽이고 그 20분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좋았던 것은 이 반정부군, 그들의 어떤 비상식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도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겪은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소말리아의 내전 상황이 반정부군이 영화 속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무슨 장군이 그것을 또 주도하거든요. 그리고 정부 쪽에서는 독재를 했다고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돈을 빼돌리거나 극중에 김윤석 씨의 대사를 통해서도 그 친인척들이 다 해먹고 있다 정부 요직을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민주적인 투쟁이라도 볼수 있지만 양상을 보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반정부군, 그 사람들의 비상식적인 모습도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데, 소년들한테도 총을 주죠. 소년병들이 이 북한 대사관 사람들을 조롱하고 농락하는 장면이 아주 여실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대사관 앞에서. 그리고 성난 시민들이 정부군에 있었던 사람들을 즉결 처분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끌고 와가지고 정식 재판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총을 쏴 죽이는 인민 재판이죠. 인민 재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 정부군이든 반정부군이든 굉장히 혼란 덩어리다. 혼돈의 상황이다, 지금. 그런 비상식적인 모습들도 함께 보여줘서 좋았습니다. 이런 혼돈의 상황들을. 그리고 정부군이 비무장 시민, 그가 반정부군의 시위 주동자이든 아니든지 간에 비무장이잖아요. 비무장인데 그냥 몽둥이로 때려 버리는 그런 장면들이라든가 어쩔 수 없이 차량이 시체를 타고 넘어가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그 내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얼마나 비인간적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들도 기억에 남고요. 좋았던 점의 마지막으로는 인상적인 장면 말씀드릴 텐데 결말부에서 수송기 안에서 김윤석 씨가 작별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의 아쉬움과 긴장감, 약간의 좀 울먹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함께 느껴지는 감정 처리를 하시면서 대사를 치시거든요. 아주 짧은 대사인데 뭐자 우린 여기서 헤어집시다 뭐 이런 식으로 작별 인사합시다 대사인데 그때 느껴지는 감정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역시 김윤석 배우의 내공. 자, 다음으로는 아쉬웠던 점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개봉날 봤을 때보다 두 번째 봤을 때는 좀덜 느껴지긴 했습니다만, 초반에 좀 지루한 게 있었고, 아까는 제가 적절한 유머가 섞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유머 씬들이 초반에 많이 집중되거든요. 조인성 씨하고 정만식 씨 등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김소진 씨의 그런 예비합시다 뭐 이런 장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뜬금없게 느껴졌습니다. 조인성 씨 부분 특히 그 택시와 관련된 저렇게까지 자기 끌만한 요소인가? 개인 취향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북한이 계속해서 남한보다 앞서가고 있다. 소말리아 대통령이 먼저 접근한다든가 어떤 외교 행랑을 탈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큰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번에 상징적인 사건을 다룬 장면이라든가 혹은 좀센 대사 몇 마디로 충분히 설명하고 지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긴 분량을 처음에 보여줬으면 됐는데 그걸 계속 여러 번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이게 좀 이름값이 있는 배우들을 좀 대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분량을 할당해 주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됐어요. 북한 대사관 직원들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반부에 북한 대사관 관련한 사건이 터졌을 때그 이후부터 충분히 우리가 관객들이 느낄 수가 있는데 초반에 좀 아쉬웠습니다. 너무 과도한 친절 혹은 좀 지루한 리듬감 이런 것들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 사람들이 남한 대사관에서 소말리아의 외교 지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리고 영화 시작하면 초반에 대사로 UN에 가입하기 위해서 표가 많은 아프리카 표가 필요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고요. 이 영화가 소말리아를 시간적, 공간적 배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소말리아 대통령을 만나서 소말리아의 지지를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걸로 그렇게 묘사가 되죠. 정말 이거 아니면 우리가 유엔 가입 못하는 것처럼.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게 느껴졌습니다. 국뽕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소말리아가 그 아프리카의 어떤 그룹의 리더격인가? 그래서 소말리아의 지지를 얻으면 그 밑에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지도 얻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소말리아한테 사활을 거는 건가? 이런 설명이라든가, 혹은 다른 아프리카 국가의 남한 대사들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로 소말리아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도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 있다든가. 전혀 없죠, 이런 게. 죽을 힘을 다해서 마치 소말리아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유엔에 가입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한 것에 대한 설명이 좀더 있었으면 이런 외교 정세에 대한 단순히 그냥 북한이 먼저 소말리아 대통령 만난다 이런 것만 두세 번 계속 보여주고 그런 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좀더 외교 정세에 대한 묘사가 이것도 뭐 그냥 간략하게 자막이라든가 혹은 대사 몇 마디로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좀 아쉬웠어요.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초반 영화를 보면서. 그리고 이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영화를 보면서 어떤 감정적인 동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저는 그냥, 긴장감 넘치네, 촬영 액션 좋네, 이런 생각만 들었지, 정말 그 캐릭터라든가 그 사건에 몰입해서 쉽게 말하면 희노애락을 함께하는 그런 느낌이 저는 들지 않았습니다. 캐릭터와 거리두기에 실패한 게 아닌가. 군함도가 너무 캐릭터와 밀접하게 영화를 만들었다면, 이 모가디슈는 너무 캐릭터와 거리를 멀리 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절한 거리두기에 실패했다. 후반부에 가면은 이제 총알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그런데, 위험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어요. 실제로 영화를 보면은, 이게 내전 상황이고, 총알도 빗발치고, 여러 폭력적인 상황도 나오긴 하지만, 감정적인 동요를 크게 일으킬 만한 사건이 캐릭터들한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게 좀 아쉬웠습니다. 감정적인 동요는 들지 않고, 그냥 뭐, 액션 잘 찍었네. 많이 위험하네.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같은 맥락에서, 앞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소말리아 정부군이 반정부군의 비무장 시민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총도 막 쏘고, 그래서 우리나라 상도 많이 나긴 했는데, 생각이 많이 나긴 했지만,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그렇게 마음에 와 닿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니까, 라고만 하기에는 뭔가 좀 깨름칙했습니다. 그 사건에 휘말리는 그런 한국 캐릭터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영화 속에서는 정부군의 폭력성이나 혹은 반정부군의 비상식적인 모습도 보여주긴 하는데 이성적으로 저게 나쁘다라는 거는 느껴지지만 감정적으로 이렇게 와닿는 그런 느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마치 뭐랄까요? 내가 살고 있는 건물에서 한 100m 떨어진 건물이 불이 났다고 한번 칩시다. 그 건물에서 사람들이 무사히 빠져나가기를 바라고, 저 화재가 얼른 신속하게 진압되기를 그런 바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하지만 저 불이 내 집까지 침범해 와서 나를 위협하리라는 그런 생각은 안 든단 말이죠. 이 영화 속의 그 사건들이 마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구경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은 그 영화의 카메라가, 한국 배우 캐릭터뿐만이 아니라 이런 소말리아 캐릭터들과도 너무 거리를 둔 탓일까? 혹은 좀 우월적인 시각을 갖고 본 탓일까? 좀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앞서 그 헐리우드 영화들이 다른 나라의 역사적 사건을 다룰 때 드러나는 그런 비판점처럼 말이죠. 여하튼 정리하자면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화 속에서 나오는 소말리아 사람들의 폭력성과 비합리적 모습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마음에 와닿지를 못했습니다. 자, 아쉬웠던 점이 마지막으로 좀 이상했던 장면,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던 장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는 결말부에서 남한과 북한의 두 대사가 뒤를 돌아보고 싶어하는 듯 하는 그런 장면이 짧게 짧게 나오게 됩니다. 서로 마주보고 싶어하는 그런 장면, 볼까 말까 하는 그런 것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애타는 그런 마음을, 그런 감정을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볼까 말까 하는 것이 관객의 감정선에 그렇게 중요한 어떤 작용을 하나요?
그냥 그 둘이 보게 만들었으면 뭐 크게 달라졌을까요? 굳이 그렇게까지 너무 뻔하고 생뚱맞은 감정 표현, 그런 것을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캐릭터들 사이에 남한과 북한 두 대사의 브로맨스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막판에 그냥 하나 보여주자. 이 둘이 사실은 굉장히 마음속으로 서로 고마워한다거나 잘 살게 바란다거나 이런 마음이 있었다.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 아닌가? 이 장면 하나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려고 한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너무 뻔했다는 것이죠. 그냥 차라리 보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서로. 영화 속에서 이제 안기부하고 보이부가 서로 남북의 사람들이 도왔다는 것을 알아챌까봐 그렇게 서로 모른 척하고 가는 건데, 이 장면의 의도가 두 대사의 마음을 조금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그냥 눈 서로 마주치게 해도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서로 엇갈리게 보게 한다던가, 그 전까지 보여준 두 캐릭터의 감정적인 톤과도 어울리지 않았고, 너무 좀 뻔하고 생뚱맞았다. 그냥 속 시원하게 처리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자면 좀 자의식 과잉이 된것 같은 그런 장면이랄까? 마치 뒤를 돌아보면 세계가 멸망하는 것 같아서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느낌을 팍팍 풍기는 그런 장면인 것 같았습니다. 자, 전문가 평들을 읽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규환 씨는 10점 만점에 7점을 주면서 의도적인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다양한 주변 인물들의 서사가 느슨하게 다뤄진 점과 연기자들의 뛰어난 면면에 비해 돋보이는 여성 캐릭터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은 안타깝다. 서로를 계몽하거나 적대시하는 전형적인 남북 관계를 벗어난 점은 좋지만 국제 정세 속에 던져진 남북의 상황을 깊이 있게 묘사하지 못한 점도 다소 아쉽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뭔가 너무 거리두기에 집착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또 외교 정세에 대한 좀더 깊이 있는 설명도 부족했고, 그리고 이은선 씨도 10점 만점에 7점을 주면서 여기저기 견눈질 하는 대신 생존을 위한 탈출이라는 목표 하나를 위해서 날아가는 화살 같다. 담백한 목표 설정 덕분에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의 깊이는 얕은 편이다. 오직 조화로운 캐릭터 앙상블, 생생한 프로덕션, 현지 로케이션 촬영 이런 거죠. 오락성 짙은 액션을 잘 버무린 상업 영화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다. 전문가들 모두 어떤 깊이에 대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정시우 씨도 10점 만점에 7점을 주면서 여러 유혹에도 불구하고 오버페이스를 경계하며 주제 전달에 주력한 연출에서 뚝심이 느껴지기도 한다. 다만 전반적인 완성도에 비해서 영화적 활력은 충분히 빌드업되지 않는 인상을 받았는데, 이는 심파의 유무나 액션 스펙터클 강도 때문이라기보다 캐릭터 운영의 문제 같다. 죽음의 질주를 함께한 이들의 정서적 감흥이 꼬리 긴 감동을 자아내려면 캐릭터들 개성이 쌓이고 인물 간 심리가 촘촘하게 엮여야 하는데, 풍경으로 기능한 캐릭터가 의외로 많다 보니 그 부분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그런 맥락의 평가인 것이죠. 끈적끈적한 거를 제거하다 보니까 각 캐릭터들 사이의 어떤 깊이 있는 감정적 교감, 이런 것들이 거의 영화 속에 담기지 않았고, 그래서 관객들도 어떤 감정적인 이입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냥 다 구경하는 듯한 느낌. 정유미 씨도 7점을 주면서 완성도 면에서 한국 영화의 정점에 도달한 작품이다. 고립, 탈출, 생존이라는 키워드에 맞춰 영화를 이루는 모든 요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최적의 결과를 낸다. 기교나 심파 없이 전공법으로 승부한 유승환 감독의 전략은 한국 영화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다. 후반부 카체이싱 탈출 장면은 액션 베테랑 유승환의 내공이 담긴 회심의 일격으로 앞으로 회자될 것이다. 네, 그 후반부의 20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속도감도 느껴지고, 그 차량 액션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속도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속도감도 충분히 느껴지고,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우리 이해하기 쉽게 나온 것 같습니다. 평론가들이 다 이제 심파가 없다고 다 칭찬을 하고 있고, 여러 관객들도 이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심판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김성훈 씨는 10점 만점에 9점을 주면서 유승환식 휴머니즘과 액션을 앞세운 필사의 탈출기. 이용철 씨도 9점을 주면서 이것이 나의 20세기다. 이제 너의 시간을 말아라. 이런 한 줄평을 남겼습니다. 네, 이거야말로 자의식 과잉이네요. 박평식 씨는 10점 만점에 6점을 주면서 맥락보다 승부처에 집중하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네, 이 말씀 굉장히 핵심을 찌르는 말씀인 것 같고요. 여러 캐릭터의 행동의 맥락, 감정의 맥락, 이 역사적 사건의 맥락, 이런 것들보다는 그냥 사건 자체의 어떤 임팩트? 이런 것에 좀 주목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녹음입니다. 제가 녹음은 해놓고 편집을 거의 20일 넘게 안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청취자분께서 모가디슈 보시고 감상을 남겨주셨거든요. 청취자 세 분의 감상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지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블로그 쪽에 모가디슈 봤습니다. 영화의 소재와 배경과는 달리 뭔가 묵직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영화라기보다는 킬링타임용으로 생각하고 보시면 나름 시간이 아깝진 않아 보입니다. 뻔한 전개와 예상되는 결말에도 불구하고 지루하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개그 코드 덕분입니다. 그러니 이 영화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재가 소재이다 보니 이런 소재를 가지고 너무 가볍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지함과 희화화의 경계에서 균형을 더 잡았으면 어땠을까 아쉬움이 있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상업 영화니까 실제 있었던 사실에 각가지 양념, 뭐 유머나 극적 전개 그런 것들 더해서 만들어야 관객들이 오겠지 하며 봤습니다. 영화 볼때 가급적 저는 사전 지식 아무것도 없이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더 너그러워졌나 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데이비 백곰님도 블로그 쪽에 모가디슈 좀 지루했습니다. 극장에서 보다가 중간에 화장실로 잠시 대피도 했습니다. 초중반까지는 별 내용은 없으면서 불필요하게 호흡만 너무 긴 느낌이었습니다. 중후반 클라이막스 부분부터는 잘 봤습니다. 연두님이 트위터 쪽으로도 남겨주셨는데요. 모가디슈 볼 때는 재미있게 보았는데 보고 나니 땡 여운도 없고 멋도 없고 이렇게 써주셨네요. 전반적으로 공통되는 건 그냥 뭐 가볍게 볼만한 오락영화 그 정도로 생각하고 보면 될것 같다 이런 말씀인 것 같고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호불호에 대한 그런 평가는 좀 갈리긴 했습니다만 끈적끈적한 게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휘발성이 좀 있다. 그러니까 금방 영화를 본 감흥이나 어떤 기분 좋음이나 이런 것들, 여운 이런 것들도 좀 금방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들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우리 청취자분들 머가디슈 리뷰 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편집을 좀 늦게 하는 바람에 녹음 이후에 남겨주신 우리 청취자분들의 글도 담을 수 있었네요. 편집관 업데이트를 너무 늦어 버렸는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원래 방송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총평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이고요. 물론 영화적 각색이 이루어졌다는 평도 있습니다만. 배우들의 연기가 매우 좋았지만 캐릭터를 다루는 혹은 캐릭터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연출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지점이 있었고, 그러나 우리나라 영화가 이런 세계사적인 사건 혹은 다른 나라의 사건을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영화의 시간과 공간의 배경으로 둔 것은 참 의미가 깊다. 다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헐리우드 미국 영화가 범했던 그런 실수들, 또 우월적인 시각이라든가 그 나라 사람들을 타자화시키고 너무 좀 구경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것도 좀 보이지 않았나 영화 속에서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감독의 전작이었던 군함도의 단점들을 극복한 점들 이런 것들은 참 좋았던 것 같고요. 결말부의 20분 그 탈출씬은 정말 훌륭한 액션 연출이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쉬운 지점들의 가장 큰 거는 일단 관객들의 어떤 감정을 들끓게 하는 그런 것은 좀 없었다.
그것을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라도 써야 된다. 물론 과도하게 지나치게 쓰면 안 되지만. 개인적으로 최동훈 감독이, 암살이나 도둑들 만들었던 최동훈 감독이 그런 뻔한 어떤 전형적인 감정선을 잘 활용해서 관객들의 감정을 건드는 그런 연출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뜬금없는 로맨스가 들어간다던가, 뜬금없는 캐릭터가 들어가서 전체적인 톤을 어그러뜨린 것 같으면서도 그것이 결국에 관객의 감정을 하나로 이끄는 또 끌어내는 작업을 해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전형적인 거, 뭐 심파, 뻔한 거, 이런 것들이 물론 참신함에 비해서는 우리 평가절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자체를 너무 비판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가디슈가 개봉한 지꽤 되었고 아마 이 방송 편집하면은 8월 중순 지나서 업데이트가 될것 같은데 여러분 이 영화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극장에서 그 총격 사운드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VOD 나오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극장에서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좀 애매한 그런 측면이 있긴 합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방송 블로그 있습니다. 트위터도 있고요. 모두 강신의 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 블로그에 여러분 그 월간 리뷰가 올라갑니다. 그 공간이 있죠. 여러분들이 혹은 제가 본 영화들 리뷰를 거기에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도 그곳에 요즘에 좀 게으르지만 남기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 무슨 영화 보셨나요? 코너가 굉장히 밀려 있는데 네, 빠르게 제가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올라가지 않고요. 제가 팟빵을 탈출했죠. 저희는 파티와 쥐약과 아이튠즈, 그 밖에 외국 어플,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조금 늦게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플로 다운받아서 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기대작으로 소개해드렸던 랑종이 엄청난 혹평을 들으면서 네, 막을 내리고 말았는데 그래도 궁금하네요. 과연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욕을 먹고 있나. VOD 나오면 얼른 보고 싶고요. 또 인질이라는 황정민 주연의 영화도 곧 개봉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DC 쪽의 The Suicide Squad가 개봉을 한 상태고요. 이것도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하는데 히어로물 좋아하시는 분들, DC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여름 지나면은 조금은 더 간격을 좁혀서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풍기 하나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맥이 빠지더라고요. 좀 있으면 가을이니까요. 좀 힘을 내봅시다. 또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건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